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쌤튜브 우승녀입니다. 올해가 벌써 이제 10월 달에 들어가는데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아마 올해 가장 빛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골드문트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벌써 듭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하지만 국내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초부터 골드문트의 새 제품들이 우르르 쏟아지기 시작해서 이전에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유례 없이 촘촘한 구간으로 신제품들이 그것도 앰프 스피커 가리지 않고 막 쏟아졌어요. 아시겠지만 골드문트는 오랜 동안 액티브 스피커 내에 앰프가 수납된 그런 형태 포맷에 오랜 동안 매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용 앰프를 본 지가 좀 오래됐죠. 그와 동시에 똑같은 이유로 그런 전용 앰프로 드라이브하는 스피커도 한동안 사라졌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랜만에 다시 회귀를 하기 시작한 게 또 올해였습니다. 패시브 스피커가 두 종류나 나왔고 그리고 새 앰프들이 뭐 인티 앰프와 프리파워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본 것만 서너 대 그리고 또 뭐 상위 제품들도 이미 개발이 돼 있고 하여튼 그런 해였기 때문에 골드문트는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꽤 굵은 획을 쭉 그어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개별적으로는 뭐 시청의 기회도 있었고 영상으로 다뤄진 경우도 있었지만 아마 이렇게 조합으로 소리를 들려드리는 건 처음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조합을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골드문트의 이 오랜만에 출연한 패시브 스피커들, 그 다음에 새롭게 일신한 새 시리즈의 첫 번째 인티 앰프. 이 조합의 소리는 일단 사운드의 향상 폭도 컸지만 잠깐 중단되었던 이런 패시브 스피커들의 귀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순정 조합의 소리를 환기해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봤습니다. 인티 앰프는 있었죠. 아시겠지만 이제 타사 스피커들, 타사 패시브 스피커들하고 쓸 수 있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좀 더 완벽한 프리파워 하나의 바디에 수납시켜서 현존하는 골드문트 스피커하고는 조합을 할 수 없지만 타사 스피커하고 조합할 수 있게 만든 저 텔로스 590 같은 제품, 그 전에 텔로스 7도 있고 이런 제품들이 있어 왔지만 종종 제가 얘기하지만 골드문트는 다른 회사에 없는 독특한 제품 구현 방식들이 있어서 제품의 업그레이드 시에도 항상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신제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그렇게 각 시리즈의 등급이 나눠지고 이렇게 진화를 해왔는데 올해가 시작되기 전까지 작년까지의 골드문트는 약 20년 가까이를 소위 앰프가 스피커에 일체화되어야만 구현할 수 있는 세계, 사용자가 누구든 간에 똑같은 소리가 나야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액티브 스피커들이었고 이제 그 단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앰프들도 텔로스, 그 다음에 텔로스의 넥스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인티 앰프는 있었죠. 인티 앰프는 이제 타사 스피커들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텔로스 7, 590 이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이런 제품들 그리고 이전의 액티브 스피커들 이런 것들을 딱 올해를 경계로 패시브 스피커들을 약 20여 년 만에 그 다음에 독립 파워 앰프 새로운 텔로스 라인업으로 교체가 되면서 스피커든 앰프든 똑같은 포맷의 디자인과 사운드 그렇게 지향해서 전 제품을 새롭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만에 등장한 패시브 스피커가 투바디로는 테티스가 있고 그리고 이 원바디 스탠드 워치형으로 멜로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 두 제품이었어요. 근데 워낙에 테티스는 투바디로 이전의 포맷들의 그 스폴라이트가 쏟아지다 보니까 그런 투바디로 된 테티스 쪽에 좀 더 많은 관심들이 모였지만 새로운 기술과 어떤 방식들 그리고 컨셉이 좀 더 많이 응축된 거는 바로 옆에 있는 이 멜로스 딱 콤팩트 박스형으로 생긴 그런 스탠드 거치형 바로 이 스피커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앰프나 스피커나 동일한 디자인 그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전체를 똑같은 셰시 재질,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고 그 바디를 스피커 쪽의 규격에 맞추면 스피커 디자인이 된 거고 앰프 디자인과 비율에 맞게 세팅하면 앰프가 되고 이게 스피커 앰프를 동시에 만든 회사들이 모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같은 디자인 포맷으로 스피커와 앰프를 만든 회사는 골드문트가 유일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골드문트가 새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표방한 세 가지가 있는데 전부 LESS, 뭐뭐가 없는 그런 세 가지를 표방을 했는데 첫째가 에이지리스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지 않는 기술, 이 주로 기술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플로리스, 이 사운드에서 어떤 흠집이 없는, 결함이 없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시임리스, 이 디자인과 주로 만듦새이겠죠. 어디 빈틈 하나 없는 이런 세 가지 리스를 표방해서 만든 그런 제품 라인업들이 출시됐고요.
지난번에 본사 팀들이 전부 와서 PT를 할 때 그때 들었던 얘기인데 골드문 제품의 디자인은 좀 방식이 다릅니다. 원래 제품 디자인이라는 거는 디자이너한테 맡기면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오고 거기를 가지고 속을 채워서 그 안을 채워서 만든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또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이런 방식이 일반적인 디자인과 설계의 그런 방식이라고 했을 때 골드문트는 세실 바란이라는 전문 디자이너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 설계와 모델링을 먼저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기에 최적인 그런 형태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세실 바란이가 디자인을 완성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반대죠. 물론 어느 단계부터는 서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나로 완성이 되는 거지만 그 시작 자체가 디자인 틀을 완성시켜 놓은 채로 속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그런 형태에서 출발한다는 게 골드문트가 다른 브랜드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20년 만에 출현한 그리고 거의 유일한 스탠드 거치형 패시브 스피커인 멜로스는 6면체 가까운 박스형을 하고 있죠. 앞쪽에 포트가 쌍으로 나 있는 2A 베이스 리플렉스형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위는 소프트돔, 가는 섬유로 만든 1인치 구경의 패브릭 돔을 사용하고 아래쪽이 7인치 고분자 합성물을 쓴 그런 미드 베이스. 골드문트의 사용자들이나 관심 갖고 보신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이게 오디오 테크놀로지. 보통 이제 스카닝으로 알려진 그 회사의 특주 유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 라인업들이 앰프하고 스피커 디자인을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인클로저의 두께를 12mm, 그러니까 1.2cm로 확장을 시켰다고 해요. 이게 거의 두 배가 된다고 하는데 이전의 두께는 6mm에서 8mm짜리 알루미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소리를 좀 더 견고하고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인클로저 두께가 돼 있고 측면은 앰프처럼 이렇게 물결무늬 웨이브가 지게 만든 이게 새로운 디자인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부분이죠. 그렇게 하고 아래쪽에 이게 전용 스탠드예요. 디자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딱 결합이 돼서 결착이 되게 돼 있는 같은 재질의 아주 반듯하고 슬림하게 만든 그런 전용 스탠드. 슬림해 보이는데 이게 대단히 튼튼합니다. 듣기도 이만큼 있게 만들고 음향적으로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상단과 이제 일체감 있게 그렇게 디자인된 스탠드고요. 아랫대역은 43Hz, 그 다음 위는 25kHz. 좀 이따 음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이나믹스도 물론이고 이 사이즈에서 낮은 대역이 꽤 나오는 그런 걸 아마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애초부터 그런 원바디형. 아마 지금 패시브 액티브 합쳐서도 거의 유일한 그런 골드문트의 스피커가 되는데 패시브 스피커들이 되면서 이제 스피커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스피커 터미널 단자도 싱글 와이어 터미널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 패시브가 되면서 스피커든 앰프든 골드문트 간 전용 링크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타입 B라고도 하고 접점 4개로 되어 있는 그 레모잭으로 연결이 되는 전용핀은 따로 있는데 그게 산화를 막기 위한 레모잭이 연결이 되는 그런 단자예요. 이런 것도 골드문트 제품끼리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되는 그런 새로운 모습들입니다. 앰프 쪽을 볼까요? 뭐 690은 전에 저희 한번 리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잠깐 환기를 해보면 앰프의 디자인 또한 옆으로 이렇게 세로 줄이 가 있는 그런 새로운 디자인. 예전엔 위에서 보면 위에서 상판을 내려다보면 측면에 방열 핀들이 다 이렇게 보이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핀 위로 이렇게 상판을 덮은 그런 형태로 돼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옆에 방열 핀이 안 보이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에는 골드문트 로고가 들어가 있고 스피커도 그렇지만 앰프가 되면서 좀 더 새로운 뉴페이스 디자인으로 입힌 그런 부분의 흔적이 좀 많이 표시나는 게 어느 쪽이냐면 그게 노스크루 디자인 컨셉이라고 그래서 볼트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뭐 그게 은근히 간단치는 않은 방식인데 그 내부 설계를 할 때 예전 같으면 볼트 나사산을 깎고 위에 조임은 그냥 끝인데 이 전체로 깔끔한 디자인, 깔끔한 외모로 일신하기 위해서 내부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 조임들을 만들려면 좀 더 메커니즘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새로운 690입니다. 590하고 이렇게 얼핏 봐서는 내부 구조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고 수치 차이도 출력이 조금 늘어난 거 215W에서 250W로 8원 기준에 그 다음에 뭐 커패시터 용량이 좀 늘어난 거 정도 외에는 590의 상위 버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이거는 거의 불량에 가까운 그런 인티앰프다. 그래서 50하고 690은 거의 다른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새 시리즈가 되면서 그런 성능에 대한 부분들도 외관 자체를 유사하게 남기면서도 그렇게 만든 이유가 약간은 서프라이즈를 노린 게 아니었나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정도로 그 소리 자체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단순히 파워를 늘려서 드라이브를 좋게 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노이즈 레벨을 낮추고 그다음에 높은 대역의 에너지가 강해져도 귀를 피곤하게 하지 않는 대역과 에너지 파워 핸들링이 늘었지만 귀에 들리는 음악은 원래 순도를 유지하도록 그리고 여전히 패시브가 돼서도 여전히 스피커의 도달 시간과 그런 일체감은 좀 더 완벽하게 느껴지게 뭐 플로리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향해 간 그런 새 제품들입니다. 자 일단 소리를 들어봐야죠. 신제품 패시브와 인티앰프의 조합인 스탠드 거치형 멜로스와 텔로스 690 인티앰프의 소리는 어떤지 처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just to love you now that I have found you. 이렇게 스펙을 살펴보면 그 스피커하고 앰프의 디자인을 일체화시킨 것도 있지만 이게 전부 저 가이아와 테티스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그렇게 서로 합쳐지면서 갈래를 치고 이렇게 생긴 앰프와 스피커의 디자인들이에요. 이게 저 위로 올라가 보면 새로운 플래그십인 이전에 아폴로그를 뛰어넘은 가이아의 디자인부터 쭉 하나씩 흩어져 나온 거기서부터 하나씩 갈라져 나오거나 그거를 하나로 일체화시키거나 소형화시킨 그런 디자인이 현재의 앰프와 스피커의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스피커하고 앰프의 사이즈도 그렇지만 중량도 되게 비슷하다는 게 이게 좀 특이하죠. 스피커 무게가 이 상단만 20kg, 스탠드도 한 9kg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약 30kg가 안 넘는 그 사이즈인데 앰프도 약 26kg란 말이에요. 텔러스 690이. 이런 것들도 상당히 뭔가 조화를 이룬 그게 사운드에서도 어떻게 반영이 된다는 게 그게 좀 특이합니다. 원래 텔러스 690은 가격상으로 보면 약 두 배 정도의 가격이 되는 테티스와 처음에 매칭을 많이 하거나 또 뭐 같은 수입원인 포카리 스피커들하고도 이렇게 시청을 많이 했는데 역시 원 브랜드 순정 조합 이 소리를 당하기는 좀 어렵죠. 뭐 각자의 이제 취향에 따라서는 엇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골드문트 고유의 소리를 이렇게 같은 시점에 만들어낸 같은 시리즈로 듣는 그런 일체감은 당연히 골드문트 쪽이 좀 더 우세하겠습니다. 일단 멜로스가 갖는 장점은 유일한 스탠드 거치형인 막내이기도 하지만 톨보이들에 비해서 저음에 대한 부담이 좀 적죠. 하지만 아래쪽 대역을 그냥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저음을 대부분을 소리를 내요. 대역이 40Hz대까지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어떤 양감이나 다이나믹스를 놓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로 짐작할 수 없는 그런 베이스들이 꽤 잘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골드문트는 원래부터도 그랬고 새 시리즈는 조금 더 그 실제 무대의 이런 입체감과 사실적인 소리 이런 것들을 살려주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그게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된 골드문트가 좀 더 잘하는 영역 그리고 새 시리즈에서 지향하는 그런 사운드죠. 그런 면에서 멜로스는 덩치가 크거나 아래쪽까지 베이스 유닛이 이렇게 드리워진 이런 스피커들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롭습니다. 아주 초저역을 일부 포기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저희가 일상에서 듣는 베이스까지는 그렇게 아쉽지 않은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텔로스 690은 8옴에 250W까지 출력을 낸다고 했죠.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골드문트 고유의 그 청량하고 투명한 뭔가 아주 맑게 개인 이런 소리를 즐기는 그런 소리를 내는 앰프로서의 어떤 순정 조합 그런 성능에 아주 충실해져 있기도 하지만 조금 여유가 있는 게 멜로스보다 큰 스피커들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런 앰프거든요. 그런 면에서 멜로스에서 많은 소리를 끌어내는데 상당한 의미를 갖는 그런 순정 인티 앰프가 되겠습니다. 내구성에 대한 부분을 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게 얼마 전에 그 용산에 있는 호텔에서 오디오 페어를 3일 동안 했는데 금요일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시연을 했잖아요.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목요일부터 이제 튜닝을 하느라고 켜놓고 밤에 퇴근을 하고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저녁 때까지 밤에도 퇴근한 후에도 계속 켜놨다는 거예요, 앰프를. 근데 낮에도 앰프가 이렇게 뭐 뜨거워진다든가 갑자기 3일 하고 3일 반 정도니까 이게 한 약 80시간이라고 봤을 때 계속 전원이 연결된 채로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 계속 스피커를 드라이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주 멀쩡하고 마지막 날까지 소리를 잘 들려줬던 그런 앰프라서 또 의외의 새로운 발견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골드문트 앰프가 그런 내구성을 또 장점으로 한다는 것도 새삼스럽게 좀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조합 멜로스와 텔러스 690 조합의 소리는 기본적으로는 골드문트 고유의 어떤 청량하고 정확한 타이밍 그 다음에 각 대역이 동시에 도착하는 그런 타임 얼라인먼트의 정교함 이런 것들이 기반에 깔려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사용자가 음악을 듣는 즐거움 베이스 어떤 펀치감이나 파워 핸들링 그 다음에 적당하게 양감을 드리우는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아주 촘촘한 입자감 이거 하나만으로도 딱 듣는 순간 아 이게 골드문트다 다른 조합에서 들을 수 없는 혹은 다른 스피커와의 조합이나 다른 앰프와의 조합에서 들을 수 없는 골드문트 순정 조합의 소리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나머지 가장 보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음악에서 들려야 되는 어느 한 부분을 생략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낸 고유의 소리가 아니라 원래 소리는 들릴 대로 다 들려주면서 골드문트 고유의 소리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소리를 들려준다는 게 또 순정 조합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촘촘한 소리를 아주 정교하게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쫙 끌어오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체 연주와 에너지가 폭발을 하는 그런 순간을 딱 자결시키는 이런 장면들을 쫙 처음부터 끌어오는 이런 음악들을 들을 때 아주 멋집니다. 대표적인 게 코르디 사바리 르 콘세르트 나시용을 지휘한 베토벤 교향곡 3번 에로이카의 3악장을 들어보면 짠짠짠짠짠짠짠 요 앞에 부분 그 스케르초를 듣는 재미도 박자가 좀 엉킬 때도 있어요. 뭐 시스템에 따라서는 스피커가 큰데 앰프가 드라이브를 아주 단정하게 못해줘도 생기는 그런 끌림이라든가 박자가 섞이는 이런 모호함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절도 있게 약 20명의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마치 행진을 하듯이 팔과 발이 똑같이 움직이는 이런 느낌들 있죠. 이런 걸 보는 그 시선적인 어떤 즐거움이 있는 건데 이렇게 시작하는 이 도입부를 아주 처음부터 기분 좋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빰빰빰빰빰빰빰빰 하고 꽝 폭발할 때 그때 에너지가 이렇게 약화되지 않고 앞에서의 비율만큼 커지는 양을 그대로 다 뿜어냅니다. 특히 이 큰 스피커가 아닌 멜로스 같은 요 사이즈에서 그런 에로이카 3악장의 트랜지언트를 터뜨리는 이런 모습들은 그때 이제 또 신통하다고 그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죠. 작은 사이즈에서 나오는 큰 음역 근데 악기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축소되거나 어딘가를 생략해서 그냥 요 사이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다 들린다는 게 그게 신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곡을 듣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더 큰 소리를 들어도 다이나미즘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텔러스 690이 기여하는 바도 크죠. 그런 면에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아주 나긋한 재즈 어떻게 보면 이런 블루지한 재즈 곡들은 이거보다 좀 저음 재생이 좀 불분명하고 그냥 양감이 오히려 많아서 방을 가득 채우는 이런 스피커들의 재미가 좀 더 클 수도 있어요. 고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골드문트의 순정조와 멜로스와 텔러스 690이 들려주는 이런 I Remember Clifford 같은 곡은 이렇게 청량하게 들려야 이 블루지한 느낌도 좀 더 심화된다 이렇게 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베이스 악기와 드럼 이런 부분들이 느린 패시지에서도 음량과 음의 움직임 그 부분이 정확하게 보여서 나긋함이 좀 더 큰 반경으로 다가오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구경이 큰 우퍼들이 꽉 채워주는 그런 포만감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데 지금 이런 곡들은 오히려 그 청량함이 중심에서 그 양감을 끌어내는 이게 실제 연주장의 어떤 느낌이 아닐까 같은 그런 느낌?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빅밴드 연주를 듣는 그런 재미는 또 골든트 쪽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어조로 가서 트리엔테 우스터하이스가 부르는 Look of Love 같은 곡을 들어보면 정교한 입자감이 만들어내는 부드러움. 부드러움은 그냥 모호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을 골드문트를 들어보면 아 부드러움도 좀 정확하게 녹음이 돼 있는 만큼을 들려줘야 그 부드러움의 원래 품질이 잘 드러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결과적으로는 좀 더 편안한 느낌을 주는 이게 실제적인 편안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같습니다. 골드문트의 새 시리즈의 대표 주자들 패시브 스피커와 새로 만든 인티 앰프 멜로스 스피커와 텔러스 650 앰프 이 조합으로 들어본 골드문트의 소리는 새삼스럽게 골드문트의 약 20년 사실 미메시스 7, 8, 9 이전의 소리들은 좀 기기들이 앰프에 집중이 돼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실험되던 단계에 있던 골드문트였다고 한다면 골드문트의 어떤 사운드가 정착이 된 이래 지금까지의 어떤 기초를 마련했던 걸 이제 미메시스 7, 8, 9 이때부터라고 봤을 때 약 3번 정도의 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골드문트는 과거로부터 꽤 높은 지점까지 그리고 초기부터 골드문트가 지향했던 타 브랜드와 차별화된 어떤 스위스적 사운드 고급스럽고 정교하고 현장의 공기감까지 이렇게 선사해주는 이런 사운드가 최고조까지 와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이전의 골드문트가 좀 더 하이엔드적인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향유되던 가격적으로도 비싸고 취향적으로도 좀 한쪽에 좀 몰려있는 이런 브랜드였다고 한다면 최근의 골드문트는 좀 더 많은 사람이 그리고 좀 더 귀가 높아지고 넓어진 그런 음악 애호가들이 아 골드문트가 좋아 그리고 지금 같은 순정 조합은 좀 더 좋아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대표적인 두 제품의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상위 제품들 이보다 좀 더 큰 제품들을 또 하나씩 말씀드렸듯이 올해만 해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은 들어본 기계들이 있지만 한 제품을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본 그런 기계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한 번씩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